아직도. 아직도 알아봐? 저번에 알아보니 그 학교 한 번 어디였어? 고등학교 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걱정되는 지성. 근데 내 인생도 지금 나도 학원 다녀야지. 나도 학원 다닐 거야. 연애 학원 다닐 거야. 아 뭐야. 그런 거 필요 없나? 네. 아, 필요 없지, 맞아.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미친 소리 하지 마. 우리 세정이는 나이 갈수록 미친 소리가 좀 느는 거 같아. 사랑하지. 야, 오래 들어본 개소리인데 제일 개소리. 우리 신선했다. 그렇지. 우리 세정이 나이 갈수록 신선수가 늘어? 그렇지. 개소리가 레벨이 올라가고 있어. 번호 부르자. 질문해라. 번호 불러. 날려봐. 한 시간 정도 투자해야 되겠지, 맞지? 질문에? 당연하죠. 다 불러 빨리 번호. 와, 힘들어. 너무 힘든 거 알아요? 수현아, 내가 평소 같았으면은 조용히 먹어줘라. 너무 힘들어. 너가 힘들어. 그랬을 텐데 나도 존나 힘들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냥 같이 버티자 그냥. 오늘도 좀 일찍 끝내줘봐요. 말도 하지 마. 너무 힘들다. 공부는 공부고 같지? 왜 또 그 오빠 오늘 힘들겠어? 아니요. 한 몇백 년, 몇백일 된 것 같아. 너가 의지, 너는 의지할 사람이 있잖아. 난 집에. 아, 저 어제 숙제 했거든요. 숙제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딱 그 녹차 했잖아요. 녹차 숙제하는데 거기다 서울대 느낌표 이렇게 했어. 지나가라 그랬대. 아 이미 갔잖아요. 인제. 아 지도 못 가면서 뭐 서울대를 가. 웃긴 놈이네. 뒤져서 이렇게 데리고 와. 그러겠다. 갑자기 화내. 미안해. 이상해. 나 침파. 야, 번호 불러 질문. 서영아, 빨리 번호 불러 질문. 빨리 번호 불러. 숙제. 300. 20번. 320. 맞아, 나도야. 323번. 맞아. 324번. 324번. 그리고. 그리고. 보는 중. 343번. 343번. 야 빨리 그거 보내 봐. 나이 번호 있는 사람이야 나이. 야, 우리 단톡방에 빨리. 야 채원아. 네? 단톡방에 빨리 김나희 너 지금 4시부터 서준대 왜 안 오냐 빨리. 그래 너 지금 7시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왜 7시로 알아요? 걔 충분히 가능해. 이성을 놓았거든. 걔는 사람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애기 때문에. 또 번호 불러. 뭐라 그러라고요? 야 오늘 나이야 오늘 4시부터 서준대 까먹은 거 아니야? 라고 불러봐. 오케이. 원래는 늦으면은 연락이 오거든. 또 어디? 번호 불러. 번호 빨리 불러 번호. 아 330. 아 잠깐만요. 아니요. 끝이야 이게? 질문 이게 끝이야? 342. 342. 또. 346. 346. 또. 350. 350. 빨리 번호 불러 번호. 완벽해. 완벽해? 나이야 오늘 내 친구는 어디니? 지금 뭐 했죠? 끝이야? 아 잠깐만요. 네. 빗불도 해도 돼요? 빗불도 할까? 하지 마요? 내 빗불 숙제할 때 모르는 거 안 했는데. 빗불은 웬만하면 안 해도 되는데. 오케이 안 할게. 아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받을게. 빗불에 정말 궁금한 게 있다. 그럼 질문해. 네, 놀았어. 그리고 저희 371번 했죠. 371번. 이거 같이 풀었죠. 그랬을걸? 몰라. 모르겠어. 빗불이긴 한데. 370. 이거 같이 했나? 371? 네. 다시? 어렵더라. 다시 또. 370. 370. 370. 끝! 없어! 딴 사람 없는 사람 아 없어!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자 질문 다 받고 시작! 가자! 질문 다 받고 오늘 시험 갑시다. 오늘 진짜 이거 6시간이 남았지? 시험 체력 빨리 잘해야 돼 그치? 아 지금부터 힘들어. 이거 오빠 저 벌써 다 힘들지? 벌써 힘들어. 그러니까 6시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맞아, 이게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 우리가 밥을 언제 먹어? 우리가 딱 6시 50분 정도 밥을 먹겠지? 아니죠. 오는 시간 하면 7시 10분?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겠어?
체력 분할을 잘해, 알겠지? 잘해? 아, 행운을 빌게. 아, 뒤질 것 같아. 어제 18시간 잤잖아. 그렇게 많이 자고 오잖아? 그럼 체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야. 더 힘들어. 어, 더 졸려. 왜, 어제 잤던 게 있으니까 그만큼 또 오늘 자고 싶단 말이야, 몸이. 맞지? 몸을 깨우고 있어, 지금. 몸을 진짜 깨우고 있어. 막 떼면서 깨리고 있어. 아, 괜찮아. 그래서. 괜찮아, 그냥 걱정하지 마. 이 가슴 근육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여자 집 비용, 맞지? 느낌, 그냥. 맞지? 옷을 입어도 느낌 있지? 아무도 동의를 안 해. 너무한 남았지. 오늘도 도시락 드릴게요. 아, 당연히 도시락 먹. 어, 도시락. 다른 거 먹을까? 다른데 도시락? 다른 거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어, 좋아. 햄버거나? 괜찮아. 햄버거 괜찮아? 좋다. 그럼 14,000원 먹자. 제가 갔다 올게요. 아, 그렇게 하자. 14,000원 하자. 괜찮아, 그러면? 아니, 같이 먹자. 아싸. 되도록이면 밥을 먹이고 싶어.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다수결 해야지, 애들 또. 아, 그럼. 어? 다수결 해야죠. 됐어, 그냥 먹어. 응, 그냥 먹어, 알겠지? 괜찮아. 됐지? 야, 햄버거 먹기 전에 말해. 힘들어. 어, 저기 밖에서 풀 뜯어 먹으면 되니까. 저, 어떤 초식 동물은 풀 뜯어 먹을 거야? 없대. 오케이. 평행 이동하면 이거야, 맞지? 얘가 이건데, 얘가 두 점 이걸 지나는 거야, 그 대입하잖아. 지나니까 점을 지난다,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3분의 1을 대입하고 0,0을 대입하는 거야. 대입하면 3분의 2는 맞지? 마이너스를 넣었으니까 3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에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야. 너는 내가 한 번 더 지각하면 혼난다고 했지, 너는? 말해줬어. 말해줬어. 버스를 늦게 탔어? 너는 뒤졌어. 너는 쉬는 시간에 따라와, 알겠지? 너는 정신교육을 내가 제일 시키려고, 알겠지? 언니들 봐봐. 이 언니들 봐봐. 맨날 네 기다리고 있어. 너 끝나고 바로 따라와, 알겠지? 뒤졌어, 진짜. 어우, 기집 애들만 밥을 봐, 그래. 찔러! 가자. 0,0을 뭐해? 대입하자. 0,0 대입하면 0을 3분의 1에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나? 됐나? 미지수 몇 개? 2개. 총 몇 개? 2개. 아, 무조건 풀리. 무조건 풀리. 무조건 풀린다. 자, 연립방정식의 목표는 미지수를 소거하는 거야. 당연히 얘랑 얘를 빼겠다는 생각할 수 있어. 네. 맞지? 아, 뺄 거야. 뺀다. 3분의 2는 맞지? 빼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두 개 빼면 될 거야. 자, 그러면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m에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됐어. 괜찮지? 네. 불편한 게 있어. 누가 불편해? 아직도 이거를 지수의 분배법칙을 안 쓰면 진짜 뒤질 줄 알아. 지수의 분배법칙 써야지. 얘 지수의 분배법칙 쓰면 어떻게 돼?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3분의 1에 마이너스 m제곱이잖아. 이거 뭐야? 3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잖아. 3에 3분의 1에 마이너스 m제곱에 맞지?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m제곱 되잖아. 이게 3분의 2잖아. 또 몰라라 계산하면 되잖아. 2 그렇지. 몇 개 있다고? 두 개 있다고. 그렇지. 세 개에서 한 개 뺐으니까 두 개 있다고 얘가. 네. 출발. 3분의 2는 2 곱하기 3분의 1에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나와. 암산 되냐? m 몇이면 돼? 마이너스 1. 그렇지. m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3분의 1 되지, 그냥? 네. 어, 되지. 만약 그게 안 돼? 그 양면 2로 나눠. 그럼 3분의 1은 3분의 1에 마이너스 m제곱이잖아. 맞아? 이거 1제곱이니까, 맞지? 얘랑 얘가 같으면 되지? 네. 따라서 m값이 마이너스 1 되면 되겠다, 이렇게. 됐어. 대입해, 아무데나. 자, 대입해. 알겠지?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0은 3분의 1 플러스 n. 따라서 n은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됐나봐. 뒤에 곱하면 돼?
곱하면 정답은 4번인가 봐. 아, 맞지? 네. 어, 정답은 4번인가 봐. 김나희 동영상 다 봤어 안 봤어? 저번 거 봤어요. 거의 다 봤어? 응. 됐지? 응. 연립 방정식 푸는 거지? 네. 아, 잘 풀어. 다음 거 가자 언니들. 이제 언니들이라 해도 되겠네 이제. 응. 진짜 다 언니들이야. 아주 고이. 고이 언니들. 응. 와 진짜 다 컸다 다 컸어 진짜. 2년만 지나면 성인이냐? 실화냐? 오예 제곱. 아 진짜 실화네 이게. 다음에 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 해가지고 겹쳐질 수 있는 거 다 찾아봅시다. 자 보자. 기억은 어떻게 생겼냐? y는 2의 x 마이너스 제곱이지. 알았죠? 말해봐. 얘 뭐 하면 얘 돼? 평행이동 하면 되잖아. 맞지? 기억은 돼. 니은. 저. 아, 소인수분 해야자. 2의 2분의 1 제곱 곱하기 2의 x 제곱 되겠고, 그럼 얘는 2의 x 플러스 2분의 1 되니까, 얘 뭐 하면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 네. x축으로. 맞아? 되네! 니은 맞고. 이거 갑시다. 이거 갑시다. 저거 뭐 해야 돼? 저거. 소인수 나면 이렇게 돼? y는 4의 마이너스 x제곱이지? 맞아 틀려? 미시 자체가 달라. 미시 달라. 틀려요. 아, 안 된다고. 모양 자체가 다르다고. 맞지? 모양이 달라. 아니 모양이 달라. 모양이 달라. 모양이 so different. 발음이 유창하지? 아 친구들 보고 싶다. 브랜드랑 스미스. 진짜 브랜드 아 브랜드랑 스미스가 잘 지내나? 브랜드 싫어요. 정말 PC방에서 잘 놀았는데 소리소리 저거 2의 2분의 1제곱에 x제곱 또 다르잖아. 또 다르잖아. 미시 미 다르잖아. 맞지? 안돼 뭐야 다음 y는 자 3 곱하기 2의 x제곱 되잖아. 맞지? 미시 어때? 같잖아. 어, 같잖아. 미시 같잖아. 된다고. 다음 y는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x제곱이지? 미시 어때? 같고 맞지? 네. 아, 같고 얘는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마이너스 무슨 이동이야? 아 그거? y2 대칭이동 아닌가? 언제 마이너스가 붙어? y는 x축의 대칭. 그렇지 x축 대칭. y는 2의 x제곱이 있어. 맞아?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지? 뭐의 부호가 바뀌어? x 뭐의 부호가 바뀌어? x 아직도 몰라. x가 몰라. 1,1 있어. x축 대칭에 뭐가 바뀌어? 좌표 불러. 1, 마이너스 좌표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예 대칭이동하면 마이너스의 좌표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y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어 누가 자꾸 x좌표가 바뀐대. y 좌표의 부호가 바뀌잖아. 근데 이렇게 안 쓰잖아. y는 어떻게 써? 마이너스 어,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무슨 대칭이라고? x축 대칭이라고. x축 대칭 이게 되잖아. 대칭이동했고 똑같으니까 얘 된다고. 얘 뭐야? 얘 밈이고 비비지? 어 된다. 어 된다. 됐지? 자 다음 거 가자. 343번 갈게요. 343번 42도 있어? 어 그러네. 342밖에. 자 갑니다. 얘 최소값이 16이랍니다. 아 써보자 한번.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9의 최소값이 16이야. 자 양수 a의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가보자. 이런 빌어먹을
지수함수는 맞아. 근데 얘가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모르겠어. 얘가 만약에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증가함수면 얘가 크면 얘도 크다. 얘도 크다. 맞아? 근데 만약에 0과 1 사이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면 얘가 클 때 작아진다. 근데 A를 몰라. 알아서 케이스 분류. A 모르잖아. 그래서 논리적으로 케이스 분류를 생각할 수 있어. 시작. 어떤 케이스가 있어? A가 1보다 클 때가 있지. 또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있지.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돼.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가 중요해. 중요한 만큼 너희들이 잘 못해.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저거 2차 함수지? 뭐해? 표준형. 얘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x-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가 돼. 맞지? 여기서 똑같이 할게. y는 ax-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가 돼. 괜찮지? 이게 무슨 함수라고? 증가함수. 그럼 이렇게 해도 괜찮아? 얘가 클수록 얘도 어떻다? 자, 그러면은 얘가 작을수록 얘도 어떻다? 작다. 그러면 x가 2분의 1일 때 2차 함수가 작아지고 지수 함수도 제일 작아지겠네. 괜찮아? 그럼 x가 2분의 1일 때 지수 시계값도 최소값이 된다. 대입하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 A 제곱이 되지. 얘가 몇이라는 거야? 16이 된다는 거야. 그럼 A는 몇이야? 4. 그렇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양수밖에 없으니까 4. 그래서 이게 정답인가 봐. 이렇게 계속 얘기해보자. 읽어보자. 읽어보자. 이번에 이렇게 가자. 무슨 함수야? 감소. 감소 함수야. 감소 함수야. 이렇게 가자. 얘가 클수록 얘는 어떻게 돼? 작아져요. 얘가 작을수록 커져. 맞지? 최소값이래. 얘가 어때야 되겠어? 커야 돼. 맞지? 아, 이렇게 쓸게. 커야 돼. 맞지? 클수록 얘가 작아져. 문제가 발생했어. 얘는 끝이 없어. 동의해? 이게 무슨 함수? 2차 함수. 여기 지수만 알겠지? 클수록 얘가 작아져. 근데 큰 거에 한계선이 없어. x가 커질수록 얘 계속 커져. 한계선이 없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말할게. 얘가 얘 최대값을 몰라. 얘 최대값을 몰라. 알지? 한계가 없어. 따라서 얘의 최소값도 몰라. 알았어? 지수식의 최소도 몰라. 그래서 여기서는 저거 만족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선 답이 없어. 그 정답은 4야. 연습하자, 그치? 중요한 문제니까 연습하자. 다들 재산이야, 재산. 이게 똑같이 나와, 로그 함수에서. 오늘 로그 함수 나간 날이잖아. 똑같이 나와. 열심히 해서 오늘 로그 함수 끝내자. 우리 목표가 일단 방학까지는 8단원까지 끝내는 게 현실적인 목표야. 8단원이 뭐냐면 등차수열이야.
괜찮으세요? 이 삼각함수가 쪼까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목표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일단 8단원까지 끝내는 게 목표야. 괜찮겠어? 열심히 공부해? 제일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치? 이거 다 풀, 이제 라센 다 풀면은 더 어려운 문제를 할 거야, 이제? 그치? 그때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지 말고. 솔직히 막내 줄 거야, 그때는. 넘어가도 돼? 쓰고 있구나, 나이가. 지울게! 자. 갈게? 갈게? Y는 A인데, 어? 감수함수야? 감수함수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얘가 감수함수야. 감수함수야. 근데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범위가 주어져 있어. 얘 최대값이 9래? 얘가 감수함수니까 이렇게 가자. 얘가 뭐 할수록 커질까? 정답이야. 얘가 작을수록 알겠지? 작을수록 작을수록 지수식의 값은 커질 거야 분명히.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자. 얘 최소값도 하자. 그때 얘가 최대가 될 거고 그게 9일 거야. 괜찮아? 많이 왔다 갔네? 갈게! 자, 2차 함수니까 표준형 만들면 이렇게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가 되나 봐.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렇게? 항상 내가 얘 작을수록 좋은데 지금 2차 함수의 이 값이니까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알지?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볼록이고 꼭지점이 몇이야? 1,2야. 범위를 체크할게. 범위를 체크할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여기가 2고 마이너스 1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여기까지 간격이 2고 간격이 1이거든. 그러면 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2차 함수가 작을수록 시계값이 크대. 언제가 2차 함수가 제일 작아? 마이너스 1일 때가 제일 작아. 아, 여기 좌표좀 구할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2차 함수가 제일 작아. 그러면 이 지수식의 값이 제일 커질 거야. 괜찮아?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알겠지? 이때, 이때 지수식이 최소가 될 거야. 지수식이 최대가 될 거야. 그렇지? 최대가 될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를 넣자. 마이너스 1 넣으면 A에 마이너스 2제곱 되겠고 얘가 최대값이니까 얘가 9야. 암산해. A 몇이야? 그렇지. A는 3분의 1. 괜찮지? 아직 안 끝났어, 맞지? A만 구했어. 문제에서 구하는 건 뭐야? 최소값, 맞지? 그럼 다시 가자, 이제. 자, 함수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인데 감수함수지? 최대값이 알고 싶대. 얘가 뭐 할수록 크겠어?
클수록 작아지겠지? 네, 맞아? 반대니까 클수록 작아져. 아, 클수록, 아, 클수록 지수식은 작아져. 가자. 언제가 제일 커, 이 참수가? 1일 때가. 따라서 x에다가 1을 넣자. 이때가 지수식이 최대가 되는 거야. 맞지? 넣자. 1 넣으면 3분의 1의 제곱이네. 9분의 1이 정답인가 봐. 되겠어? 어려운 문제지만 생각해서 어렵다 맞지? 근데 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 나는 앞으로 이 정도는 해야지. 맞아? 학원 다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넘어갈게. 어, 왼쪽 걸 지워도 되니? 네. 네, 지울게요. 자, 346번을 보자. 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래. k의 값 한번 구해보래요. 할게. 할게. 어? 이게 자주 보여. 뭐해? 잠깐. 치환해야지. 어, 치환하자. 뭘 치환해? 2분의 1의 x제곱을 라지 t로 치환할게. 그리고 치환한 그 변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다를 체크를 안 하면 안 될 거야. 쓸게. 얘 t의 몇 제곱이야? 제곱. 어, 그럼 i는 t의 제곱이 되고. 분배하자. 얘 분배하면 이렇게 돼? 마이너스 k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얜 t고 맞지? 얜 뭐야? 2.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 kt야. 그래서 마이너스 2 kt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3인가가 몇 차 함수야? 2차. 어, 뭐해? 그거 인수분해. 어? 완전제곱 표준형으로 바꾸자. 알겠지?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것 같아. t 마이너스 k의 제곱 되겠고 플러스 3 마이너스 k 제곱. 괜찮지? 이렇게 하자. 이제 쓰자. 아, 쓸게. 노란색으로 쓸게. 자, t가 언제일 때? k일 때. 알겠지? k일 때. 얘 어차피 그림은 이거잖아. 맞지? 여기야. 이렇게. t는 k일 때 얘가 최소값 되겠네. 맞지? 어, 얘가 최소값이네. 3 마이너스 k 제곱을 갖는다. 최소값 나왔네? 몇이래?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그럼 k는 뿔마 루트 2가 나와. 둘 중에 정답이 되는 애가 누굴까? 양수. 양수 왜? 위에 t는 0보다 커서. 그렇지. t 0보다 큰데 t랑 k랑 같거든. 그렇지. 따라서 k도 0보다 커서. 너무 잘했어. 따라서 따라서 맞지? k는 루트 2야. 너무 재밌다 같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지수함수 짱짱맨 인정하냐? 아니 세정아, 영어 그래. 조금만 담아. 너 뭐 아껴 쓰는 거 아니야? 너 왜 이렇게 인색해? 영어는 좀 담을 수 있잖아. 영어는 담아. 다시 말해. 다시 말할게. 야, 지수함수 너무 재밌지 않냐? 와. 더 없어. 갑자기 나 없었는데. 와, 어디서 거기서 영어. 와, 이게 바로 마른 오징어의 마른 오징어에서 물짜기. 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야, 삐뿔을 자꾸 질문하는 친구였어. 이거 누가 준 거였어? 좀 써봐봐.
공부해 볼게 아니라 반드시 첫 번째 답지를 먼저 보고 공부를 해봐. 지만 잘 없는 것 같은데. 있어, 있으니까 지금 답지를 보고 좀 공부를 좀 해봐, 알겠지? 답지를 보고 공부를 해야 충분히? 아, 충분히 공부해봐.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풀 수... 우리 다 풀어주면 안 돼, 또. 아빠 너희들. 혼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최대한 사고 해봐야 돼. 네. 근데 이건 진짜 어렵다, 빅불은. 근데 공부하러 온 거잖아, 맞지? 자, 난 여기서 그게 뭐야? 앞에 얘기 좀 볼게. 자, 이런 거 있지, 맞지? 이런 거 맞지? 어, 이런 거? 자, 이런 거 있지, 맞지? 나는 여기서 치원. 치원? 아, 치원. 괜찮은 거 같아. 치환하자. 응. 한번 치환해보자. 근데 이거 치환한다고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똑같을 것 같긴 한데. 어, 이거 산술기한 맞는데. 산술기한 맞는데. 되게 어렵긴 하겠다. 패스? 아니, 아니, 일단 봐봐, 일단 봐봐. 그러니까 이런 좀 감각을 봤으면 좋겠어. 이게, 이거 비단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3의 X제곱을 뭐 했었어? 치환했지, 맞지? 왜냐면 이게 똑같은 게 있으니까, 맞지? 근데, 나는 그게 보여. 여기 똑같은 게 있어. 근데 너 안 보이지? 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이런 문제들. 알겠지? 빅풀은 여러 번 풀어봐. 나는 보여. 뭐가 보이냐면 얘를 치워넣는 거야. 라지 T로 치워넣는 거야. 그러면은 얘를 제곱했을 때 얘가 나온다는 게 보여. 응. 맞아? 응. 그게 문제 많이 풀면서 만들어져야 되는 직관이야. 그래서 직관은 함부로 만들어지지 않아. 공부 많이 하고 많이 풀어보고 그렇게 해야만 생기는 거야. 내가 T로 했을 때 양변을 제곱해. 양변을 제곱하면은 이렇게 제곱되고 얘가 이제 T의 제곱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제 제곱하면은 25의 X제곱 플러스 25의 마이너스 X제곱 2AB 하면 몇이야?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몇이야? 2잖아, 맞지? 네. 얘랑 얘가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곱하면 1이잖아? 네. 그래서 플러스 2가 돼. 그래서 이렇게 T제곱이 된다. 그럼 얘를 넘겨. 넘기면 되니까 얘가 뭐야? T제곱 마이너스 2.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야. 여기까지가 보여. 선생님은 문제 많이 풀어서 생긴 직관이겠지? 너희도 많이 풀어서 얘랑 얘의 이 관계가 보이는 그런 직관을 늘리도록 하자, 알겠지? 많이 풀어야 돼, 그러니까. 수학은 별표 외운다고 다 되지 않아. 그거 계속 적용하는 연습 해야지. 그럼 저기 이제 준식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돼. y는 봐봐, 마이너스 t 제곱, 자 내림차수 할게, 4t 아 플러스 2야. 괜찮지? 괜찮아? 몇차 함수야? 2차. 2차 함수야. 2차 함수니까 표준형. 표준형으로 바꿔. 그럼 t-2의 제곱 되겠고 플러스 6이 되나 봐. 괜찮아? 자, t가 몇일 때? 2. 2일 때 얘가 지금 올라가지 이렇게? 네. 여기가 2,6이네. 최대값 몇? 6. m은 6을 갖나 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고 우리가 빨간색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을 계속 쓸게.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치환했잖아. 치환했잖아, 맞지? 치환했으니까 정의역 체크해야지. 새로운 그 new 변수에 대한 정의역 체크해야지. 내가 지금 정의역 체크 안 했잖아. 그럼 너희 나한테 뭐라고 해야지. 왜 치환했는데 정의역 새로 안 구하세요? 맞지? 화내야 돼. 그래서 화내봐. 김나인. 화내봐. 전문이잖아. 이렇게 말해. 야 이 새끼야. 아, 님 정의역 안 구하? 하면 해. 기회야. 야 이 새끼야, 나 봐줄게. 돌려 한 번. 내가. 안 돼. 너는 너무 잘할 것 같아. 너는 내가 들으면 화날 것 같아. 안 되겠어. 정의역 구할게. 정의역 구할게. 빨간색까지 하면은 진짜 완벽한데, 맞지? 뭐 구한다고? 정의역 구할 건데, 자 식이 이렇게 생겼어. t는 5의 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제곱 되는 거고, 당연히 산술기야 쓰고 싶잖아, 맞지? 곱이 일정하고 하니까
충분히 산술결을 의심할 수 있어. 그럼 이제 갑니다. 이상입니다. 2 루트 두 개 곱한 거. 5x제곱, 5x-x제곱. 이거 몇이야? 1이지? 그래서 2 이상이야, t가. 그래서 t가 2 이상이란 게 나와. 그래서 여기서 붙는 거야, 여기서. t가 2 이상이란 거 붙는 거야. 그래가지고 t가 2가 될 수 있어요. 괜찮아? 괜찮나 봐. 그래가지고 오케이, 끝났어요. 재밌는 문제에서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얘랑 얘와의 관계가 보였으면은 선생님이 바랄 게 없겠다. 네. 아, 영혼 없어요? 코 괜찮아? 네. 괜찮아? 한 대 쳐줄까? 한 대 쳐줄까? 그렇게? 알잖아. 복서 출신이다, 그거. 옛날에 복싱 체육관 한 달 다녔거든. 복서야? 계기만. 계기만 알지? 바로 가는 거야. 한 달 다니고, 한 달도 오잖아. 한 달은 15일 갔나? 앞에만 2주 간 거야? 쪽팔려가지고 글러브 그거 맡겨놨는데 가지러 갈 수도 없었어, 쪽팔려. 근데도 한 달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있어. 나 한 달 등록은 했으니까. 그래서 계기만 알지? 바로 그냥 프로 복서. 알지? 합기도도 배웠어. 합기도 한 달 반 동안 배웠어. 목이 더 짧아. 그래서 내 인생의 격투기를 다 도합 2.5개월. 개기면 바로 그냥 알지? 바로 그 호신술 나가는 거 알지? 그 봐봐. 그래서 사람들이 나 잘 안 건드리잖아. 쫄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 격투기 했다고 그러면은 어?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하면 이렇게 하면 2.5. 2.5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해. 어? 합이 2.5단이라고요? 이렇게 의심해. 그렇죠. 딱 2.5만 말해. 2.5개월인 거 들키면. 맞지? 저도 맞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알지? 조심해. 뭐 알다시피 선생님이 전직 깡패였던 것도 알고 있지? 아무도 안 믿어. 믿어줘. 아무도 안 믿어. 맞지? 어떻게 이렇게 안 믿어? 열리쁜 소식이지? 이거 찢자. 이거 찢어버려. 자, 앞에 있는 거 두 개 찢을게. 맞지? 자, 두 개 찢을게. 자, 찢으면 3에 2x제곱 되겠고. 자, 소인수 분해할게요. 봐봐. 얘는 3에 2분의 1제곱에다가 3의 제곱이 여기 깔려. 두 번째. 얘랑 얘 찢을게요. 3의 제곱에 3의 2분의 1제곱 되겠고, 얘는 3의 3제곱 곱하기 3의 x제곱. 다 소인수분 다 끝났어. 이렇게 정리하자. 3의 2x제곱 되겠고, 얘는 두 개를 빼야지. 그럼 3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되나봐. 이렇게 가자. 미시 1보다 크니까 너가 얘보다 커? 지수도 얘보다 커? 따라서 여기서는 2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란 게 나오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작승이다라는 게 나오나봐. 이렇게. 가자. 얘도 3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되겠고, 얘 정리하면 3의 x 플러스 3제곱 되겠고,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식이 크면 지수도 크나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x 플러스 3 이렇게 되나봐. 따라서 x는 넘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돼서 두 개의 공통 범위를 때리자. 그러면은 자, x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고, 넣을 수 있는 거 찾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개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네 개가 되겠네. 37일 안에 될 것 같은데. 뭐라고? 37일 안에 될 것 같아. 70일 안에 돼? 나 봤어요. 봤어? 끝이야? 네. 자, 고생했고요. 자, 쉬고 갈 건데 8분 동안 쉴게요. 갔다 오자마자 그거 할게. 숙제 가줄게. 알지? 응. 바이. 숙제 가겠습니다. 숙제 분명 못 해가라 그랬어. 자, 쉬고 갑시다. 몇 분까지냐? 5, 2, 3분까지? 저번에 안 받았냐? 받았지? 아니, 받았다.
왜 네 개밖에 없지? 왜 없지? 채원아 이거 왜 없냐? 그때 안 와가지고. 아 그랬냐? 몰라요. 이거 없냐? 이상하다. 저한테 근데 두 개 있는데. 진짜? 네. 야, 왜 안 됐어? 그때 안 왔어요. 그랬냐? 알았어, 감사합니다. 빨리 쉬어. 10시. 어디 한 번 가지? 10시. 10시? 몇 시간인데? 10시. 6시간에. 논스톱? 10시간에. 왜 손잡았다? 어? 아, 좋겠어. 숙제 두 개 있어, 여기서. 레전드인가 봐. 레전드 한번 찍었어. 아, 너 시간 안 된다. 레전드죠? 아씨. 나 7시 수업인데 좋대 시작한. 가기 싫어. 그 질문도. 혼자 있다. 아까 놀까 봐. 어, 항상 또 이제 만나고 있지? 가게나 인사나 만나고. 또 어디 가?
다른 친구 있는 거. 약간 좋겠네. 유튜브 찾아보는 거지. 선생님도 유튜브 있어? 뭐라 친구야? 손채구. 응? 손채구. 선생님 이름이 채금쌤이야? 여기 있어요. 아, 근데 얼마나 똑같이 있다 여기 숨어있어요. 여기 안 보일 거 아니야? 그죠? 응. 반쌤보다 스타야. 응? 반쌤보다 스타야. 진짜? 안녕하세요. 반쌤보다 더 유튜브 스타심이에요. 그런 거 아니야? 미안쌤 지금 구독자 11명인데 나 토장이 1명이에요. 토장 족밥이지. 33명이야? 유튜브 그냥 매. 자, 해봅시다 한번. 숙제 주세요. 아, 숙제 주세요. 숙제 한 그 첫 페이지 펴놓고 있어. 너무 추워요. 아, 진짜? 아, 잠바 입고 있어. 잠바 입고 있으세요, 빨리. 불편하잖아. 자, 처음이니까. 다행이니까. 회장님 거? 회장아, 힘내. 회장아, 죽지 마. 저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다시 독감 걸리면 어떡하지? 아니야, 걸릴 거 없지. 면역 됐지. 크게 줘. 아니 진짜 아 들어와 하이파이. 아니 제가 오늘 아침에 친구랑 독서실 갔거든요. 갔다가 어제 친구랑 밥 먹으려고 편의점 갔어요. 갔는데요. 가서 제가 책을 들고 있었는데 책 친구 가방에 넣었거든요. 저 가방 안 들고 갔었어요. 친구 가방에 넣었었는데 거기 있다고? 노트가? 잠깐. 아 오케이. 언니 어디 있다? 애들 있다? 되게 열심히 한다. 야, 역시. 역시 이과.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아, 됐어. 조조, 저 진짜 연락인 것 같아. 진짜? 어떡해. 야, 어떡해. 안 괜찮아 보여, 너. 졸라 많이 했네? 아,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양심쌤 없죠? 아, 근데 양심은 원래 없이 키워야 돼. 뭐라고? 아니었다고? 왜? 야, 너 어떡해. 장난하다. 뭘 깜빡해? 빨리. 네! 거길 안 다녀 여기 롯데 슈퍼죠. 거기 정해 있던. 아 진짜? 그 이간 건물. 그럼 어쩌실 건데요, 소민 씨? 어디 가자고? 네. 뭐라고? 내일까지? 알겠어. 아, 우리 소민이가 말이야, 맞지? 한번 봐줘요. 한번 봐줘? 뭐야, 네가 선생님이야? 아니, 어디부터 해? 처음부터. 아, 그래. 했어? 그래, 아, 고생 많다. 어, 진짜 열심히 했네. 아, 진짜 열심히 했다. 와, 진짜. 왜 대게지? 아, 빛나니? 나 믿을 게 아니지? 내일 가자. 아, 내가 가자. 내가 하고 가냐? 네. 아, 내가 가자.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니가 생긴 거밖에 안 써. 살았었어. 아, 나 이름 안 썼는데. 괜찮겠지? 응, 나 썼네. 이름도 뒤지게 맞으려고. 응,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선생님들 말을 적어놨어. 뭐라고요? 거기다가 앞으로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말들을 적어놨어. 어디다가요? 노트 마지막에. 꼭 읽어보고. 나 오글거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지 않아. 다행이다. 알지? 읽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 다 똑같아. 다 똑같지. 1년 동안 써야 되는데, 맞지? 1년 동안 써야 되는데 똑같은 걸 해야지. 서로 다른 거 하면 내가 그걸 기억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질문까지 받았고, 자. 뭐 나가요? 기상순 이제 마무리 한 다음에. 기상순 새로 나가요, 오늘? 야, 이거. 아, 좀 이따 녹음 사가. 이거 봐야 되지, 맞지? 할게. 유형 18번 하면 될 것 같아. 유형 18번. 출발. 뭐 하고 싶어? 치환 하겠지? 아, 취하자. 3의 X제곱을 뭐로 취하네? T. 아, T로 취합시다. 출발. 그래, 준식 뭐가 돼? T의 제곱. 야, 이제 이 정도 암산 해라. 이게 몇 T야, 이거? 15T. 그렇지. 분배곱지 하면 3 앞으로 나오는 거 맞아? 아, 마이너스 15T 플러스 14가 0보다 작다 되겠고, 범위 나오네? T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1부터. 13. 그렇지. 이렇게 바로 이 정도 암산 합시다. T가 우리가 구하는 범위야? 아니요. 환원. 그렇지. 환원해야지. 나이스. 자, 환원합시다. 환원하면은 이게 되니? 1은 3의 X제곱 14 이게 되겠지? 됐다. 괜찮지? 뭐해? 내가 구하는 건 X잖아, 맞지? 네. X 구하는 거야? X 구하는 거야? 1, 2. 자, 로그를 걸겠습니다. 와우. 왜? 또 지수에 미지수가 있지. 미지수 있잖아. 얘 떨굴려면 양변 로그 걸기. 자, 로그 걸게요. 로그 몇을 걸어? 3. 아, 로그 3 걸게요. 자, 여기 로그 3 걸고, 여기도 로그 3 걸고, 여기도 로그 3 봅시다. 로그 3의 1은 몇입니까? 0. 0. 너무 잘했고, 얘는 이거 없어져가지고 뭐만 남아? X. X. 자, 얘는 로그 3의 14. 14가 되겠지.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입니다. 오케이.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되겠지? 쉽지? 아, 환원 조심하자, 환원. 자, 환원 조심하자. 따져다 풀면 되겠네, 맞지? 저런 풀어봐, 뭐. 이거 너희 풀게. 풀게. 이거 니들이 풀고 알겠지? 연립분 통식이니까 연립분 족밥이지? 이것도 니들이 풀고. 여기 내가 풀게. 비풀이니까. 이걸 너희가 풀 수가 있을까? 한번 해보자 봐. 치워내서 잘 풀어. 누가 풀려고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풀 거야, 이거. 풀고. 치워 먼저 하자. 누구를? 3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할게. 3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하면은 얘가 t가 되겠지? 그리고 t는 0보다 어떻다? 크다. 크다, 지도 안 됩니까? 정의하면 이렇게 되겠네? t의 제곱에다가 맞지? 마이너스 p, t 되겠다, 맞지? 그리고 플러스 q가 있고 얘가 0보다 어떻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를 환원했을 때 해가 뭐래? 마이너스 2살. 아, 맞지? 얘야. 이거 설명하려면은 다시 한번 공부해야겠네? 우리가 배웠던 거 혹시 기억나, 그거? 찾아가자. 찾아가자. 어딨냐면 이거였던 거, 이거였었나? 아닌데?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푸는 게 있었는데, 연립방정식?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야. 얘가? 365 복수가 있지? 쟤 어떻게 풀지? 쟤 어떻게 풀지? 치환. 치환해서 풀지? 이렇게 하나? 5의 X제곱을 뭐로 치환해? T로 치환하면. 이렇게 되니? t 제곱에 마이너스 t 10t 플러스
오늘 여운이 되는 거죠? 네. 예희가 알파랑 베타라 그랬지? 아니요. 오해 알파. 여기 X가 알파 베타였지? 그래서 예희는 뭐랑 뭐야? 오해 알파 세 개. 어 맞아. X는 여기랑 밀수 있기 때문에 얘는 오해 알파랑 오해 베타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 그래서 예희는 이거야. 동의하지? 계속 얘기하자. 다음. 어, 2차 복습, 2차 복습. 잘 봐. X-1, X-4 봐.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2차 분식? 인수분해하자. 인수분해하면 어, X-2, X-1 되겠고 따라서 어, 1이랑 2상이란다. 괜찮지? 논리가 이렇게 변경되는 건가? 봐봐. 이 1이랑 2는 얘를 방정식으로 봤을 때 이 새끼의 뭐야? 해. 어, 해야 맞지? 맞지? 아 해야 해. 동의하지?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에 여기 있는 여기랑 여기는 여기는 얘 2차 방정식의 해야? 됐어? 오케이. 됐으면 이해해봐. 이해해봐. 얘 해봐 뭐다? 마이너스 1부터? 2. 2까지 잘 맞지? X가 마이너스 1부터 3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이야! 이야! 어, 그 소리! 이야! 얘는 얘 맞지? 괜찮아? 아, 그리고 이걸로 이루어져 있는 이 3분의 1에 마이너스 1과 3분의 1에 2가 이 방정식의 해다. 되겠어? 응, 알겠지? 얘랑 얘가 여기에 맞지? 이 방정식의 해. 그러니까 얘는 분명 얘 해인데 여기는 X가 없어. 맞지? 다 뭐로 돼 있어? T로 돼 있다, 맞지? 그래서 얘랑 얘는 여기 넣을 수 있다. 그거 넣은 놈이 얘, 얘 맞지? 그거 넣은 놈이 여기 넣은 놈이 이 방정식의 해가 되듯이, 맞지? 이거를 여기다가 넣은 그 T들이 바로 이놈의 따라서 그 결론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많이 볼 것도 없지?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pt 플러스 q는 0. 어차피 이 방정식이 해니까 부등식은 쌩 까고 방정식을 만들어서 얘 해다 얘를 여기 둔 거랑 얘를 여기 둔 거 다. 여기 두면 되잖아. 3. 아, 그래서 얘 해가 3 하나 있고 여기 2는 몇? 9분의 1. 그렇지. 9분의 1이 얘 얘다. 이 논리에 대해서 맞지? 너희가 헷갈리게 쓸 때 맞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여기 와가지고 그럼 얘는 3분의 1의 제곱이야? 얘가 1로 와서 어? 두 근 가정돼 있네? 근계관. 그렇지. 근계관. 두 근의 합은? 아, 합치면? 아, 9분의 어, 너무 빨라. 오, 오, 개 좋은데? 다 곱을? 아, 표는 곱하면 3분의 1. 그렇지. 됐다.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은 정답 2번 되겠네. 어렵지, 맞지? 이거 다 알아야 돼. 자, 공부해봐. 375부터 다시 풀어봐. 375부터 377까지 풀어봐. 시작. 375, 377까지. 연습장에 풀어, 연습장에. 연습장 있어? 아, 있구나. 아니다. 나이에 너 연습장 안 갖고 왔냐, 그러면? 아, 방금 봐둔 거였지? 아, 맞다. 자, 한번 해봐. 힘내, 응원할게. 안 들어봤어. 얘도 마시는 거냐? 아니요. 뭐 하는 거야?
아, 3,000원밖에 안 해? 완전 비싼 건데. 개 비싸다. 몇 번 선착할 수 있냐? 몰라요. 너무 비싸. 햄버거 뭐 먹지? 마운터치 먹을 거지? 아, 마운터치? 나 야, 마운터치 메뉴 추천 좀 해줘. 마운터치? 응. 잉크레더블. 잉크레더블 먹어? 그게 있었어? 신제품. 아, 신제품이? 존나 비싸지? 아니. 얼마야? 아이폰만 비싸. 아, 진짜? 오, 개꿀인데? 그럼 별로 통일하자. 우리가 또 마운터치랑 친해. 야, 우리는 수학 문제를 모를 때마다 항상 동장도 있지? 엄마 손잡고 풀어라. 그렇지. 그리고 마음속에 되게 이제 우린 되게 강해. 진짜 마음, 엄마 손잡고 푸는 거지. 잘 해보죠. 앞에 건 지울게요.
뭐가 궁금해? 뭐가 궁금해? 아, 한국의 일이 어떻게 나왔냐고. 두 번째 부동식을, 밑에 있는 두 번째 부동식을 푸니까 이게 나왔어. 그게 나왔어? 첫 번째 부동식을 푸니까 이게 나왔어. 아. 어. 연립 부동식이니까 이거 두 개 더 공시에 만족해야 돼. 그건 내가 잘한다. 잠깐만, 질문 있어? 이제 끊긴 줄 알았어. 괜찮아? 죽기 일부 직전이야? 지금 몇 시에 구막했어. 구석 타고 다녀. 그러니까 맨날 꾸덕이 쌓여 쓰는 거 아니야. 구막했어. 미세먼지 때문인가? 그럴 수 있어. 아마 풀어달라고 그래. 이외로가 봐도 뚫어주잖아. 진짜요? 진짜 속시원하게 뚫어주잖아. 여기 아래? 아 저기? 조인방. 뚫어달라고 그래. 저기 거긴 뒤까지 하지 않나? 어, 그러니까 한번 뚫고 와 그냥. 네. 존나 뚫더라. 기절할 뻔했네 진짜. 독감 검사 같은 거 기절할 뻔했다 진짜. 나도. 아니 계속 눈 돌아가 눈 돌아가. 응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아니 어떻게 가만히 있어 사람이. 그래서 코를 그렇게 쓰셔야 되는데요. 왜 소영아 왜? 궁금하고 있어? 아니야. 아니 막 맞출 수 있어 이제. 나 소영이 말 중에 아니요밖에 못 들어. 언젠가 다른 말을 듣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아니요를 듣습니다. 나 또 왜? 너 어디 똥 싸고 있어? 뭐 이거 말하는 거야? 환원해 환원 빨리 튀잖아 이거. 환원 해야지. 이거 환원 안 할 거야? 뭐 준비 있어? 이야, 그래, 그거 질문해야지. 그거 설명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렇지, 그런 거 질문해야지. 어, 어. 어, 의사를 질문. 야, 큰일났지. 맞아. 간다. 풀게. 자, 갑니다. 풀게요. 정답. 엑스는 뭐든 줄 수 있어. 왜? 엑스에 아무거나 넣어도 0보다 어때? 커. 그러니까 이거 풀면은 어차피 엑스는 뭐든 줄 수거든. 이거 풀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정확히 말해. 사실은 그래 정확히는 이 노란색이랑 이 노란색을 얘를 연립부동시켜야 돼.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이 공통 범위가 얘입니다. 얘. 공통 범위. 얘는 전부 다 해고. 얘 마이너스보다 큰 거니까 얘가 공통 범위야 얘랑. 그래서 얘만 남긴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질문. 열심히 해. 연습해야 되니까. 연습해야 돼.
이거 연산이야, 연산. 연습해야 돼. 다음에 시험 봐야지. 내가 기억하고 있어, 알겠지? 너네 존나 못 풀었지? 377번 아무도 못 풀었지? 오케이, 체크해야지. 1, 2, 테스트로 이거 봐야지. 넘어갈게. 줄게. 어, 수고했어? 조금만. 야. 이건 지구가 멸망해도 못 풀 거야. X. 어, 이거는 패스. 이거 근해 분리야, 이게. 근해 분리 문제이기 때문에, 근해 분리를 너희가 안 배웠잖아, 그치? 대는 못 풀 거야, 아마. 근해 분리 패스, 일단. 기회가 되면 가르쳐 줄게, 알겠지? 10번 패스. 네, 10번 패스. 패스. 20번도 패스. 활용이니까. 일단 패스해. 패스해. 쉬어요. 자, 드디어 이제 로그 방송. 쉬어요. 뭘 쉬어? 공부 좀 되지도 않는. 어, 웃기네. 어, 뭐 쉬러 갔냐? 쉬어. 여기 휴양지야? 네. 휴양지. 맑은 정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맑은 정신에 이거 나가야 되는 거. 언제 쉬었죠? 여기? 안 쉬었는데 50분에 쉬었죠? 응, 50분에 쉬었죠. 혼자 쉰 거 아니에요? 저희 몰래 쉬었죠.